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 약 20년 전에 벌어졌던 그 밀양 사건에 가해자의 신상과 근황이 밝혀지며 난리가 났죠. 제들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제발 개차반처럼 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의외로 겁나 멀쩡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려진 가해자 같은 경우 현재는 딸까지 낳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딸한테 편지까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참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자기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없애주겠다. 자기가 벌어주는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아라. 뭐 대략 이런 내용인데 진짜 얼탱이가 없죠. 꼬리일 자기 딸은 소중한가 보지. 남의 딸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그랬어. 그리고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백종원 유튜브에도 출연했던 지역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었다고 해요. 그 식당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주인이 남겨놓은 댓글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를 하자 저희는 잘못 없습니다. 저희가 범죄에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다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자 나중엔 자기 아빠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꼬리를 말죠. 거기다 저 식당 건물조차 불법 건축물이란 게 밝혀졌는데 알아보니 저 식당 건물은 이미 2020년도에 지자체에 멸실신고가 들어가서 진작에 철거됐어야 했던 시설물이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지금까지 식당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범죄자가 일하고 있는 식당 아니랄까봐. 뭔 건물도 불법 건축물이네. 근데 지금 가보면 가게 문은 닫혀있고 뭔 종이가 한 장 붙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확장 및 이전을 할 계획이라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써놨습니다. 프린트도 아니고 뭔 공책 하나 뜯어서 지렁이 글씨로 써놓은 걸 보니 얼마나 황급하게 빤스런을 쳤는지가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인스타도 빛의 속도로 삭제해버린 걸 보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겠다. 여론 좀 잠잠해지면 또 딴 데 가서 새로 오픈할 계획인가 봅니다. 뭐 저런다고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시간 빌 게이츠들이 우스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가해자 신상이 또 털렸다고 합니다. 얘는 첫 번째 가해자 인스타에서 팔로잉 목록을 이용해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볼보 자동차 영업직리를 한다고 해요. 그나마 첫 번째에는 불법으로 올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외제차를 3대나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해당 인스타 계정에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달리면서 난리가 났고 이제 이렇게 되자 얘도 본인 인스타 계정을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고 해요. 뭐 그거 삭제한다고 없던 일이 될까? 아마 영업직이라 직장도 빛의 속도로 잘리지 않을까 싶죠. 또 자기 엄마한텐 자기가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도 써놨는데 아니 이런 애들은 왜 꼭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걸까? 그쵸? 남의 집딸 인생은 그렇게 무참하게 강탈해갔으면서 자기 딸은 지켜줘야 하고 자기 엄마한테는 효도해야 하고 진짜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참고로 이 신상들을 파헤친 건 나락보관소라는 노빠꾸 유튜버이고 그 당시 가해자들은 무려 44명이나 됐는데 앞으론 또 누가 털릴지 겁나 궁금해집니다. 뭐 누구는 연좌제도 아니고 저 식당 사장이랑 볼보는 무슨 죄를 지은 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실제 피해자랑 그 피해자 가족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솔직히 알바노란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 누가 뽑으래? 더 이상 엮이기 싫으면 빨리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가해자 놈들도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게 어디까지나 인과응보 아닌가? 사건 당시 그 40명이 넘는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그건 소년법 덕분이었습니다. 그니깐 그때 소년법으로 피해갔었던 책임을 이제 SNS의 순기능으로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좁고 그에 비해 인구는 많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발전한 SNS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 사건 당시엔 또 가해자 측 부모는 자기들이 왜 미안해야 하느냐,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냐,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여자애가 먼저 꼬리 쳤다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조차 너 때문에 밀양물이 흐려졌다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뿐만 아니라 경찰마저도 저렇게 피해자 탓을 하고 있죠. 이제 보면 밀양이나 신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젠 밀양시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까지 항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니깐 지역 이미지 나빠진다고 피해자 탓하고 지그들끼리 조용히 묻으려다가 이젠 완전히 나가리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밀양물은 누가 흐리고 있는지 니네가 이기나 SNS 순기능이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 책임도 자기들이 감당해야 하는 게 맞겠죠. 암튼 오늘은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파헤쳐지는 근황들을 정리해봤는데 진짜 불켜니까 도망가는 음습한 바퀴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나머지 가해자들도 부디 열심히 살고 있길 바란다.